마지막 분별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고의 유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마지막 분별로 이제 믿음의 분별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요셉을 최고의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해도 요셉은 자기 말로 분별을 당했습니다. 나도 속고 너도 속는 야곱집의 대단한 구원자 요셉이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요셉과 나머지 아들들을 분별합니다. 이 분별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후일에 당할 일을 객관적으로 예언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언을 하기 위해 평생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유언은 첫째로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줍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1절, 2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이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아비인 이삭은 그가 죽기 전 야곱 몰래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이제 공개적으로 아들들을 불러 축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다시피 요셉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분별을 한 야곱은 천국에서의 만남을 위해 열두 아들 모두에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런 거룩한 마지막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모여라, 모이라, 모여들으라, 이르리라. 예.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 들으라 하는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바로 깨닫고 준행하는 것까지 가리키는 그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들으라. 성도들도 단순히 모이기보다 이제는 깨닫고 적용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들으라고 했는데 야곱이 아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래요. 듣는 거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나 야곱은 죄 많은 인생으로 속이기도 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편애까지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복을 이루실 때까지 험악한 삶을 살게 하셨다. 너희에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라헬도 내려놓고 요셉도 내려놓았다. 이제는 너희는 야곱의 죄 많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은 내가 열두 아들 모두를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어서 언약의 자손으로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잘 듣기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오늘 들어야 하나요? 후일에 당할 일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28절에 이 유언이 축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후일에 당하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당한다 그럴 때 잘 먹고 잘 사는 걸 당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일에 그 당할 일이라는 이 얘기는 이 유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147년을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별받는 것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제대로 봐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 축복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저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일 자체를 후세에 경계로 삼게 하려는 뜻이 큽니다. 이들 모두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었듯이 똑같이 연약한 우리를 빚어서 써 가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다르게 이 자녀 모두를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찬란히 올려놓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축복이 아닙니다.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예방주사 맞으면서 가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날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듣습니다. 모여서 듣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부도가 나도, 뭐 장례가 나도, 어떤 일이 와도 늘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을 모여서 듣고 알고 가니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또 생활에서 적용하는 생활예배 드리고 그 모든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을 읽었어요. 자녀 우상이 하늘을 찌르시는 기복적인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남편이 있는 데서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면서 이혼하라고, 당장 이혼하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렇게 저를 염려하신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저는 친정엄마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엄마의 그런 말이 몇천 배는 내 피를 말리는 말이라고, 때로는 모른 척도 좀 해주고 남편과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된다고,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목장에서 날마다 모여서 듣고 가니 구원 때문에 이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다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정말 이런 부인이 참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영적인 최고의 유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평원님, 초원님 자녀 결혼식 소감에서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울먹이셨어요. 지금까지 같이 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같은 소원을 가진 저 또한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울었어요. 두 번째 최고의 유언은 탁월치 못함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제 깨끗함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편애했어도 르벤이 탁월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 장자는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이었고 특별한 지위와 법적 특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위풍이 월등하고의 표현대로 르벤이 격조와 품위가 있고 영예 같은 높아서 모든 것 다 갖춘 나이스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 자신의 기력이요 장자여 탁월했지만 그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입니다. 안팎의 환경에 요동하기를 반복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 르벤이 아버지의 밥상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르벤이 30장 14절에 보면 그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에게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서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런 그가 자기의 서모 라헬의 몸종 빌하와 통관하니라. 빌하를 겁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통관한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장자의 특권, 평판, 명예 다 내려놓은 세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엊그제 큐티 본문에도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범한 세겜의 사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겜은 복수해줄 형도 없으니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양육 쇼크라는 책에 보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열한 행위, 잔인함, 이제 고문 등 소위 괴롭히기를 일삼는 나쁜 아이들이, 그런 나쁜 아이들이 그 잔인한 행동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인기과 애들이 좋아하며 존경하기까지 하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저지른대요. 근데 아동 발달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사회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공격적이지 않다는 게 오랫동안 복음처럼 인정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정확하게만 사용하면 친절함도 잔인함도 똑같이 효과적인 권력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적절한 균형과 타이밍인데 이 두 전략을 교대로 사용하는데 숙달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유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교사들도 다 좋아하고 있었대요.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상냥하고 적용을 잘하는 아이로 평가했답니다. 공격성만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늘 같은 결과로 안 좋은 평판에 빠지는 것과 달리 이중 전략을 구사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수준의 이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탁월함이 바로 망하는 탁월함이라고 봅니다. 이런 탁월함이 양면의 얼굴을 가졌어요. 정말 이 사이코패스같이 않습니까? 예. 이런 탁월함이 르벤을 망쳤기에 르벤에게 너는 탁월하나 탁월치 못함의 벌을 통해서 탁월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르벤은 친절함으로 서머 빌라를 공격했고 잔인함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대단한 탁월함입니다. 이제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 통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들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 르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라헬이 죽은 후에 괴로움 속에서 허물 맞는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죄인인데 자식을 야단칠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 죄를 생각하며 내 주제에 누구를 야단치겠어 하면 나는 말 못해 하는 선생님도 부모도 뭐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야단을 친다고 자식이 변하는 것도 아님을 점점 야곱은 알아갔습니다. 그것을 평생 입을 다물다가 죽기 전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르벤을 객관적으로 보고 믿음의 처방을 한 것입니다. 르벤, 너는 나의 자손을 번성시킬 나의 능력이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났었는지를 아니? 너는 존귀한 아들이고 탁월한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탁하는 건 너의 죄가 탁월한 너의 손과 발과 마음을 다 묶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벌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은 탁월치 못함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탁월치 못하면 내가 당해야 할 몫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탁월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의 탁월함이 한 번의 죄로 인하여 탁월치 못함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명문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여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3명의 남학생들은 부모가 의사, 변호사여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적도 상위권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자녀가 이렇게 되리라고 어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 탁월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을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축복의 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과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위 광료들의 성추문 사건을 기억합니다. 정말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탁월함의 대명사인 분들이 한 번의 실수인지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 것인지 몰라도 이 드러난 사건으로 탁월치 못함의 시대를 잘 겪어가시면 바로 이 모델로 르벤을 썼다는 거죠. 탁월함은 탁월치 못함을
인정함으로 유지됩니다. 내가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끗함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날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늘 모여서 정말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르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왕도 사사도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약소 지파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죄까지 갚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벤이 연약한 믿음의 군상들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로 쓰임받으라는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나의 탁월치 못함을 조상까지 생각해서 잘 받아들여서 또 다른 탁월치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이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면 가장 탁월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그래서 겸손함이고 깨끗함이고 거룩함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명제는 어디에서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로 르벤을 축복했어요. 적용해 보십시오. 탁월함을 잘못 사용하면 탁월치 못한 환경이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탁월치 못함을 통해 진정한 탁월함을 배우라는 것 또한 인정이 되십니까? 이 말이 정말 최고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자, 최고의 유언 세 번째는 그래서 흩어짐의 축복을 통하여서 온유를 배우라 이 뜻이 있습니다. 5절서부터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딸 디나가 세겜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잔인하게 행동했던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제 본문이죠. 그죠?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레아에게서 맨 마지막 디나라는 아름다를 낳았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집, 아비의 집, 이삭의 집으로 갈 때 베델로 가는 도중에 하모리 아들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보고 반에서 끌어들여서 범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라 세겜에 머물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음란한 오빠들의 영향을 받은 디나가 세겜에 음란한 거리를 쏘다니다가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저는 99% 야곱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듣고 또 잠잠했습니다. 르벤 일을 듣고도 잠잠하고 딸이 당해도 잠잠하고 그러나 오라빈 시몬과 레위에게는 디나는 같은 엄마에게서 난 온유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니 분깃탱천에서 둘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갔습니다. 여봐요, 왜 우리 동생을 허락도 없이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이 대답하기를 나는 정말 당신들의 누이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에게 아내를 주면 재산을 다 주겠고 내가 왕후처럼 대접할 것이. 그리고 당신 족속이 우리 족속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신들은 유랑하는 방랑하는 신세인데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또 근본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들이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속이면서 세겜과 그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할례를 받는데 온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 보고 몽땅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할례가 뭔지 모르니까 할례를 시켜주면서 아마 그 성기의 표피 정도만 뵌 게 아니고 마구 뵈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믿고 할례를 행한 그들을 힘도 못 쓰게 하고 그야말로 힘줄 다 잘라놓고 전부 다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을 때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세겜 족속의 그 남자들 모두를 잔인하게 칼로 죽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받으면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도리어 잔인하게 죽인 것과 같습니다. 세겜 족속은 이방인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야곱이 34장 30절에 아들들을 보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내가 죽고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31절에 그 아들들이 아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러면서 이거 완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부자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문제부모 아닙니까? 이 집안의 싸움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전히 자기는 라엘과 요셉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레아의 자식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도 들을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야곱은 평생토록 레아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레아가 믿게 생긴 데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첫 아들은 자기 첩 빌하와 간음을 하고 둘째, 셋째는 이 분노조절 장애로 복수의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할 뻔한 살인을 한 거예요. 넷째 아들은 더 기가 막혀서 며느리하고 간음을 했어요. 게다가 딸은 강간까지 당했어요. 그냥 온 식구가 음란해요 지금. 레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레자도 듣기 싫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레아만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데 예. 그 레아는 참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죄들만 다 짓는 아들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데 요셉은 얼굴도 준수하고 그래서 이뻐하는 라엘에게서는 이 모범생이 나오고 세계적인 또 모범생이에요. 이쪽은 세계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이쪽은 세계적인 모범생이 이쁜 집만 골라하니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야곱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냥 좋은 건 라엘과 요셉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드라마를 써야 돼요. 이 큐티를 할 때. 그러니까 야곱은요. 레아의 이 소생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갔을 때 하나도 애통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야곱의 말을 듣겠습니까? 야곱은 라엘과 요셉 사랑하느라고 모든 자녀들을 바로잡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진정으로 라엘과 요셉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성령이 아들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유언이 최고의 유언으로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차별해 주었기에 유다가 요셉의 조상이 되어 아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 사실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한 라헬은 약속의 땅에 못 묻혔고 그 기가 막힌 모범생 요셉은 요셉의 후손은 평생 예수님의 조상 유다 지파를 괴롭혔어.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도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힌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 우린 정말 사랑 타령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랑받아도 사랑받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 자녀가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에게 이말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는 벌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됨으로써 독립적인 지파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레위는 살인을 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지만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그 백성들을 처단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 진노에서 돌이켜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됐지만은 아무리 명성을 날려도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여러 다른 지파들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 벌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공의와 복수는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젊은 혈기로 공의와 복수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편에서 심판하는 것이고 복수는 내 사적인 감정으로 단죄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건 하나님 자녀의 성품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참고 인내하며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공의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고 분한 일 너무나 많았지요. 혹시 그걸 아직도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고 언젠가는 복수할 거라고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해자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 설교를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나갔다고 목사님은 참 오래 살 거라고 이렇게 나눔한 걸 봤어요. 정말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일생 힘들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 선교사님들의 그 우리는 구한말 때 오신 그때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제 침략 그 시대에 들어가서 온 땅이 일본 사람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집도 내놔야 돼요. 땅도 내놔야 돼요. 우리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불공평하다 정도가 아니고 저는 자유당 독재 시절도 겪어봤어요. 완전히 그냥 독재인 거. 우리가 그 시대를 생각하면 억울한 것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럴수록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정도로 그래도 변해졌습니다. 다 억울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생명 내놓는 사랑으로 이제 이거를 바꿔가야 될 것이에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보고 너희들도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냐 이제 마지막에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너무 큰 죄를 지었기에 너희는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 흩어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잔인함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르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용어는 인생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죄들을 언급합니다. 간음, 미움, 분노, 살인 등. 근데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기로 든다면 나누며 흩어지는 벌들이 온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살인한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분노하는데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금세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돈이 있으면 금세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한 너희가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분노대로 이혼해서도 안 된다. 갈라서도 안 된다고. 교수가 부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연녀에게 덮어 씌우려는 기사를 봤어요. 탁월하고 잔인한 그 사람은 이제 식구들과 흩어져서 이제 감옥에 가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중에 시몬과 레위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그랬는데 주님 만났다 이러면서 본이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국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이어지는 비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나눔이에요. 처가댁과 친가에서 돈을 빌리고 개인사채와 금융권에서 돈을 다 끌어다 썼으니 저를 죽이겠다는 피해 보복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죽이겠다는 피해 보복자들을 볼 때마다 저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제가 도망갈 거다, 자살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 교회 도피성에 와서 제가 도망도 안 가고 자살도 안 했습니다. 나 몇 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분이 지금 이제 목자님인 거예요. 아우, 아주 탁월한 목자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가운데 우리들 교회 공동체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말라고 처방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입을 모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처방을 해댔습니다.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망하자마자 갔으면 벌써 나올 때가 됐는데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후라이팬으로 아내 머리를 냅다 때렸던 분노좌절 장애가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간증함으로 이약 재료를 가지고 목자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지금도 살려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 망해가지고, 망하기 전엔 갚을 것 같았는데 이제 망해가지고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흩어짐의 축복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리라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다들 내 삶의 결론으로 온 흩어짐의 사건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흩어진 거는 분노입니까? 분노 때문입니까? 혈기 때문입니까? 음란입니까? 미움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결론인데, 그러나 그 흩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유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최고의 유언 네 번째는 자기 희생의 축복입니다. 유다에게는 요셉과 더불어 다섯 절이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여,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리더십은 원수의 목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원수는 내 속에 욕심, 뭐 이기심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이 원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너무 화해자, 중재자인데 동물 중에서 가장 용장인 사자 새끼로. 그러니까 이 자기 희생의 카리스마는 사자 새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대. 어떤 문제도 해석하고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축복은 이렇게 엄청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예, 규는 홀이죠. 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이 모든 백성이 물론 이런 그 리더십이 주어지지만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도 유다에게 복종하는데 백성도 유다에게 복종한다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12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나무는 평화, 기쁨, 또 번식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번식돼서 나가는 것.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그 나귀는 식물을 먹기에 보통 포도나무에 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어 포도를 먹게 할 수 없습니다. 물 대신 포도주를 사용해 옷을 빨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에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풍성함이 있다는 거.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에 빠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밟혀서 포도주가 되는 아름다운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희생으로 일해도 눈이 붉고 이는 하얗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목적은 자기 희생인데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늘 섬기는 분들에게 이 유다의 복을 주셨어요. 저보다 더 복을 받을 분들이 우리들 교회는 너무 많아요. 인정받는 리더십은 자기 희생이 없고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르벤과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르벤이 왜 탁월하지 못하다고 합니까? 르벤은 서머 비라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불륜이었어요.
르벤이 타오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유다는 르벤은 서모비라와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했어요. 누구 죄가 더 나쁩니까? 예. 그러나 회개하면 가장 탁월한 유다가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탁월하지 못한 장자 르벤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마지막 요원에서 완전히 회개한 유다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다가 며느리와 가늠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르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모델로 가장 죄를 기가 막힌 죄를 지은 유다를 주인공으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가 정말 축복의 바로메타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남을 향하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너무나 눈여겨보십니다. 희생적인 삶을 사는 유다의 축복은 가장 탁월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제 늘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이거를 좀 이제 제가 구속사적인 설명을 좀 해봅니다. 창세기 38장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요셉에게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로 이어짐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 시작하면서 38장에 긴급히 유다 얘기를 배열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후반부를 그냥 찬란하게 장식하지만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 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보면 좀 띄워주실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족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쭉 다 이 49장까지 읽어오면서 야곱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느라고 험악한 삶을 살았으나 끝내 주님이 야곱을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 처음부터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험악한 이렇게 삶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과의 동침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남편이 죽으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동침의 후손을 남기는 이 계대 결혼에 순종한 다말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메시아의 혈통적 계보가 야곱에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짐을 이미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시작을 하는 것. 우리는 이미 만세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인 것. 이 언약적 사건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동침한 것을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영어로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예. 그 왜 자기 입으로 이 죄를 고백했는데요. 그 죄는 아들이 계속 죽으니까 내가 첫째, 둘째 다 죽어서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말의 남편으로 또 남편으로 기업으로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계대 결혼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는 의미도 유다의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righteous, 의라는 얘기를 썼어요. righteous,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요 38장에 이 고백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가 정답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고집하다가 너무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계대 결혼에 죽은 자를 대신하는 행위는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앞선 모형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이어진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에서 베레스로, 베레스로, 베레스에서 보아스로, 보아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족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 같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렵죠? 그래도 제가 설명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셨어요? 다음에 또 해줄게요. 네, 정말 우리들 교회 주제가예요 이게. 르우벤은 육적 장자이고 요셉은 두 배를 받은 실질적 장자이지만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큰 축복 영적 장자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대상 5장 2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평생 찬양에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와도 유다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셉이 열매가 많은 것 같고 형제들에게 찬양받는 것 같아도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유다가 이 땅에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은 유다를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보자, 화해자로 활약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이 유다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셉 좋아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만이 자기 희생의 축복을 할 수 있고 이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오늘 최고의 유언은 회개하랍니다. 아셨습니까? 회개하랍니다. 적용은 여러분은 육적 장자입니까? 실질적 장자입니까? 영적 장자입니까? 이 얘기는 쉽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와 회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들교에서는 정말 목장과 목자 나눔에서 많은 유다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이 돈 문제인 거예요. 이 어떤 친정 재산 상속 때문에 목자님이 너무나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과 엄마의 전쟁을 하는데 이 막 그냥 이 딸들이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 우리 재산 그렇게 안 주면 엄마 지울까? 까지 얘기를 했는데 언니들이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이해심 많은 사람의 아이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언니들이 나한테만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내 이야기로 전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야. 엄마는 아들에게 많이 주고 싶어하고 문제는 이제 딸들에게 주려는 땅이 많이 올라서 엄마가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안 주려고 한대요. 땅이 올라버려가지고 딸들이 난리가 났대. 엄마가 너희가 수고했구나 미안하다 그랬다면 딸들이 괜찮다고 할 건데 엄마는 꼭 아들들의 엄마인 것처럼 말하니까 분노를 사고 있는데 자 이 나눔을 하니까 평원님이 이랬어요. 집사님은 엄마가 이 안 준다고 하면 서운한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믿는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죠. 저도 서운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명예권사고 언니도 다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녀요. 오빠들만 안 다녀요. 그럼 평원님이 교회 다니는 딸들이 그러니 얼마나 본의 안 되겠어요. 딸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요. 옛날 어른들은 남아선호가 심해요.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데 뭘 바라세요. 어머니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세요. 집사님은 입 꾹 담으세요. 그리고 언니들 장단해 춤추지 말아요. 이러고 이제 처방을 하면서 평원님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전 재산을 다 맡기고 미국 가셨는데요. 그거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금 내치고 고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 건물 관리하느라. 근데 끝에 가서 우리 다섯 형제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빨리 그 건물 팔아서 자기 몫 내놓으라고 해댔다는 건. 근데 그 15년 전에 그냥 상속세가 1억 8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물인지 알겠죠? 근데 그 세금은 또 다 자기 보고 내라고 다들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다 저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세금을 냈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유언이 그 건물을 팔지 말고 제일 어려운 형제를 줘라. 최고의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상속세까지 내고 과부가 된 언니한테 딱 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니 언니가 전혀 고마우지 아니하고 네가 세금 다 떼어먹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를 1년간이나 뒷조사를 했어요. 그때 큐티하고 목사님 말씀 듣지 않았다면 저도 법적으로 소송했을 거예요.
그때 양육 숙제하는데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재물을 다 내어주고 하는 그 본문을 묵상을 하고 또 하고 또 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그때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그 건물을 남겨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재물을 많이 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건물이 지하철역 앞에 있어서 건물값이 또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네가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좋냐면서 화를 냈어요. 바람피는 남편이. 예. 그런데 그거 있었으면 나는 100% 1000% 남편과 이혼했어요. 예. 여러분은 이제 알 사람은 알겠지만 그때가 우리 남편이 그 유명한 차바람 집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펴서 맨날 이혼하자고 하는 때 가장 힘들 때인데 집에서는 남편이 그러고 밖에서는 다섯 형제들이 다 뜯어먹으려고 하고 말씀 적용으로 그 건물을 가부 언니한테 1원도 안 받고 줬는데 그런데 분쟁이 있는 곳에서 나 한 사람이 죽어지니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집사님, 믿음 없는 언니에게 우리들 언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언니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 마음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하세요. 언니들이 집사님 앞세워서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집사님도 지혜롭게 좀 포장해서 말하세요. 만일 엄마가 집사님만 주면 언니들이 난리 날걸요? 87세 어머니는 오늘 한 이야기 내일 되면 기억 못해요. 엄마 이야기 하나도 믿지 마세요. 언니들과는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권 다툼이 되면 그냥 어느 날 꽝 하고 폭발해요. 그렇다고 집사님도 포기한다 뭐 이런 말은 또 하지 마세요. 아, 너무 지혜롭게 처방 잘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목자 모임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우리 평원님 대단한 적용하셨죠? 예, 이 15년 전의 적용입니다. 평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돈을 내려놔야 돼요. 돈을 내려놓으니까 그렇다고 또 돈이 없다고 평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돈이 없어도 된 분도 많아요. 예, 평원님은 삶의 결론으로 그렇게 남편 바람펴도 이렇게 여기 이 모든 거를 상처를 약재료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가장 그냥 모든 힘든 사람 다 모아놓고 그냥 집을 그냥 목장 모임으로 그냥 일주일에 세 번이나 내놓고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한 딸은 오스트리아에서 한 딸은 미국에서 음악가로 의사로 그때 또 다 그렇게 이제 유학을 시키잖아요. 건물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다 그 유학을 시켰어도 정말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오직 주를 위해서 산이 자녀들이 다 신결혼을 하고 정말 다 선교사 가정과 사돈을 맺어서 어제 결혼식에서 그 사돈 선교사님의 감격스러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평원님은 우리들 교회에서 정말 이 차바람 집사 유명한 불륜의 아이콘인데 12년 동안 매주 수치를 드러내고 간증을 하시더니 어느새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그냥 신결혼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위들을 만났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예, 정말 저는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여기서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 살리고 그 수치를 날마다 드러내고 그리고 벌써 15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딱 내려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유다의 그 가문이 되니까 이런 화려한 집사님도 유다의 축복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생각하면서 어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말씀 맺겠습니다. 최고의 유언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탁월치 못함의 축복으로 유언합니다. 흩어짐의 축복으로 이제 온유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탁월치 못함의 축복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의 축복으로 엄청난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밖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람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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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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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최고의 유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평안녕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다 갖춘 것 같아도 정말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고 정말을 저를 좋아하니 자녀들이 외국에 있어도 정말 저를 좋아합니다. 부모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랑을 안 고른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유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죽은 뒤에 그 야곱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갔다고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결론으로 온 이거 타월치 못한 것 터짐의 사건을 잘 해석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회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또한 주님을 사랑했다고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최고의 유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유언인데 야곱이 평생 동안을 정말 많은 시대를 그 최고의 유언이 되지 못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결코 야곱의 말이 하나도 최고의 유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리도 좋아하는 거 내려놓지 못해서 너무나 모든 자녀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는지를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게 아빠를 보았습니다. 이 많은 세월 동안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주었을 때 잠잠하고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야곱이 좋아하는 걸 못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고 싫음이 있고 구속사로 본다고 하면서도 내 본능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버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험악한 사건을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삶에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내려놓을 수 없지만은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이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내 삶의 결론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탁월함을 그렇게 원했지만 이 탁월치 못한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 흩어짐의 축복, 또 이제 무시당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유언을 준비하는 각자의 부모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